자, 시작하겠습니다. 33번 할 차례죠. 자, 빈칸 채우기 문제였고요. 빈칸 채우기 문제의 난이도가 있는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첫 문장 늘 중요하고요. 뭐첫 문장에서 첫 문장에 어떤 말이 그대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중간에 however 같은 것 때문에 뒤집힐 수도 있다. 자, 시작. Due to technological innovations, music can now be experienced by more people for more than the time than ever before. 오케이. 그래서 due to 뭐 기술적인 어떤 혁신 때문에 말이죠. 기술적 혁신 때문에 music can now be experienced. 음악이 이제는 경험되어질 수 있다. By more people, 누구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For more of the time than ever before.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그 이전에 그 어떤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첫 문장이 얘기하는 건 어떤 기술 혁신이 있었대. 기술 혁신. 기술 혁신 때문에 음악 경험에 있어서 변화가 생겼는데, 음악 경험에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가 바로 뭐냐? 더 많은 사람, 더 오랜 시간. 됐습니까? 그래서 음악의 경험에서 더 많은 사람, 더 오랜 시간.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거. 기술 혁신, 뭐 쉬운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거죠. 스마트폰 같은 것도 옛날에는 뭐 음악 감상하려 그러면 MP3 따로, 폰 따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MP3의 음악을 뭐 컴퓨터에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MP3로 옮겨가지고 뭐그 이전에는 또뭐 LP판 같은 거 사가지고 LP판으로 뭐그 특별한 뭐 바늘이 달려있는 기계로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폰으로 전화도 하고 뭐 음악 듣고 싶은 음악도 듣고 그냥 이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오랫동안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문장에서.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Mass availability has given individuals unheard of control. 아, 단어부터 해야 되나요? 자, 단어는 individual, 개인 이런 뜻이죠. individual, 각각의 사람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unheard of는 들어본 적 없는 이란 뜻이죠. 여기에 대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대시 있나? 선생님이 대시를 찾아서 좀 넣었는데 빠진 게좀 있더라고. 대시가 PDF 파일에서 끌려오는 과정에서 빠져가지고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이란 뜻이고요. unheard of. 그 다음에 confront 하면 confront는 마주치게 만들다란 뜻입니다. 마주치게 만들다. 직면시키다. 직면시키다. 마주치게 만들다. confront. 그 다음에 simultaneous 하면 동시의. simultaneous. 동시적인. 그 다음에 countless는 셀수 없는. 그니까 뭐, 쉬운 단어로 바꾸면 many라고 부를 수 있어. many. many보다 좀더 강조하고 싶으니까 countless 셀수 없이 많은 그 다음에 orient 하면은 적응하다 라는 뜻이 orient 같은 경우에는 뜻이 많은데요 이 문장에선 적응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 외에도 어떤 뭐 방향이란 뜻도 있고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다 이런 뜻도 있어 방향성을 가지다 이런 뜻도 있고요 적응하다 이게 적응하다로 쓰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흔히 쓰이는 뜻이 아니고 뭐 그런 것들 정도 일단 주요한 단어는 그 정도 미리 얘기하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이죠. Mass availability has given individuals unheard of control over their own sound environment. 자, 사운드하고 environment 사이에 원래 대시가 있어줘야 되는데 빠뜨렸어요. Sound dash environment. 사운드 엔바이런먼트 하면 소리 환경이죠. 사운드가 소리고 엔바이런먼트가 환경이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mass availability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대중적인 이용 가능성이란 얘긴데요. 대중적, 다수의, 대중의 이용 가능성인데 위에 문장하고 뭐랑 연결되냐면 more people, more of the time. 이게 더 많은 사람, 더 오랜 시간을
대중적 이용 가능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대중적 이용 가능성. 됐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걸 mass availability라는 표현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중적인 이용 가능성이 좋는데 뭐 그다음에 뭐 give가 지배하는 문장 전체의 구조는 give a b입니다. a에게 b를 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적 이용 가능성이 각 개인에게 이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어떤 통제권을 줬대요. 뭐에 대한 그들 자신의 어떤 소리 환경에 대한.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됐습니까? 뭐 개념적, 저 선생님 뭐 전에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 개념적인 읽기고, 그 다음에 해석이 되고 나면 이게 국어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했는데, 잠만 생각해보면, 자,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우리들 각자에게 뭔가를 줬는데, unheard of control.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어떤 힘을, 그러니까 control이 power의 뜻인 거예요. power. 이게 통제권이라는 얘기인데 힘을, 권력을 줬단 말이잖아. 뭐에 대한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소리 환경에 대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이전에는 unheard of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전에는 그렇게 못했단 말이야. 이전에는 우리 소리 환경을 우리 마음대로 못했는데 누가 그걸 하게 해줬다? mass availability가. 그러니까 mass availability 단어 뜻은 대중적 접근성인데 언제든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음악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우리 소리 환경에 대한 어떤 내 마음대로 소리에 내 주변의 소리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떠 있는 이용하면서 개인들에게 그 음향 환경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는 이란 뜻으로 썼는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애란 뜻으로 쓰인 거야. 이전에는 없었던,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힘을 줬다라는 얘기 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에 이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사람을 여기에서 대중 이용 가능성이라는 개념적 mass availability라는 단어로 치환했고, 그래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사람들이 음악 강한 게 우리의 어떤 음악, 뭐, 사운드 엔바이런먼트에 unheard of control을 줬다. 됐습니까? 자, 근데 however가 떴어요. 됐습니까? 뭐 전체가 뒤집힐 수도 있고요. 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However, it has also confronted them with the simultaneous availability of a countless genre of music in which they have to orient themselves. 자, 여기 지칭 찾기가 중요한데요. 이시 가리키는 게 뭘 것 같냐는 해석을 해보면 그것이 또한 그들을 직면하도록 만들어 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them은 아무래도 individuals를 잡아온 것 같고 그렇다면 it은 mass availability를 잡아온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위에 문장이라 보면 however를 기준으로 보면 mass availability가 어떤 힘을 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직면시켰다, 마주하게 만들었다 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위에는 어떤 좋은 거를 줬단 얘기 했으니까 however 뒤에는 우리가 뭔 소리인지 아직 잘 몰라도 뭔가 안 좋은 걸 뭔가 안 좋은 거랑 마주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랑, 자, 그러면 사용된 구조는 confront A with B입니다. confront A with B. A를 B와 마주하게 만들다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전치사 with을 사용해서. 그래서 mass availability가 쉽게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을 마주치게 했는데 뭐랑 마주치게 했냐면은 동시적인 이용 가능성. 아까 전에 mass availability인데 이번엔 simultaneous availability야. 동시적인 접근 가능성.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거. 뭐를 of를 붙여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 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of를 붙였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장르의 음악, 셀 수 없이 많은 장르의 음악을 동시에 availability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직면시켰다. 이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모를까. In which they have to orient themselves. 여기 계속해서 우리 이용자들을 얘기한 음악 이용자들, individuals를 계속 잡아오고 있습니다. individuals를. 그래서 그 속에서, 자, availability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문법적으로 여기에 뭐가 사용됐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availability를 꾸며주는 게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in which도 availability를 꾸며, simultaneous availability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 동시적인 이용 가능성 속에서 각 개인들은 뭐 해야만 한다?
자신을 뭐 시켜야만 한다? 적응시켜야만 한다. 자, however가 어떻습니까? however 앞에 좋은 거였어. 됐습니까? 이전에 들어본 적, 경험한 이전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겪어보지 못한 컨트롤을 얻게 됐다고 했는데, 밑에는 however 뒤에 왔으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정적일 건데, 해석해보니까, 자, mass availability가 막 접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을 직면시켰는데, 동시적인 접근, 동시 이용, 한 번에 쓸수 있는 거를 마주치게 만들었대. 뭐, 엄청나게 많은 장르의 음악을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또그 동시적인 이용 속에서 사람들이 뭐 해야만 한다? 자신을 적응시켜야만 된대. 그럼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아마 이런 얘기 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막,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쓰는, 뭐 각자 개인적으로 쓰는 좋아하는 앱이 있겠죠. 음악 듣는 앱. 그러면, 아, 뭘 들어야 되지? 이거 들을까? 이거 조금 듣다가 그냥 말고, 다음 음악, 다음 음악. 뭐 이런 환경이 됐단 말이야. 혼란 속에 뭘 들어야 될지, 어떤 장르를 들어야 될지, 어떤 음악이 좋은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People start to filtering out and organizing their digital libraries like they used to do with their physical music collections. 오케이, 사람들이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filtering out. filtering out은 걸러내는 거죠. 아, 이거는 내 거, 이거는 내거 아닌 거. and organize. 그 다음에 이게 이제 ing 붙인 이유는 얘랑 똑같은 이유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 스타트에 가서, 스타트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둘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필터링 아웃, 뭔가 걸러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조직하기 시작했대요. 뭐를 조직하기 시작했냐? 그들의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여기서 얘기한 디지털 라이브러리는 여러분들 좋아요 눌렀는 그런 거 있죠? 나이 음악 좋아. 다음에도 들을래. 모아놓은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ike를 붙여서 그들이 했던 것처럼, 뭐랑 같이 했던 것처럼 그들의 피지컬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실질적인 음악 모음집 이런 뜻입니다. 실질적인 뭐 피지컬이 뭐 육체적인 이란 뜻도 있고 뭐그 다음에 뭐 물리적인 이란 뜻도 있고 실질적인 이란 뜻도 있는데 실제 음악 모음집에서 그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의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뭐 하기 시작했다? 뭐 골라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장르 아니 내가 좋아하는 힙합 장르 내가 좋아하는 락 내가 좋아하는 발라드 이런 식으로 여기에 like를 붙여서 여기 like 뒤에 뭐가 있냐면 used to do가 있어. used to do 하면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조동사로서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라는 조동사라 했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들의 실질적인 뮤직 컬렉션을 가지고서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에 실질적인 뮤직 컬렉션을 가지고 했던 것처럼이란 얘기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MP3가 나오기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CD 같은 것도 CD 같은 걸로 음악을 들었는데 CD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나 이거 내가 좋아하는 CD 사야지. 너 내가 안 좋아하는 CD니까 뭐그 밴드의 음악이니까 뭐 가수의 음악 안 사야지 했던 것처럼 그들의 디지털 라이브러리도 필터링 아웃하고 오거나이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장에 진짜 좋아하는 자기 CD를 막 꽂아, LP판을 막 꽂아 놓는 것처럼 디지털 라이브러리도 똑같이 한단 말입니다,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또 however가 나왔어. 짜증나죠? There is the difference that the choices lies in their own hands. 그러나 뭐가 존재한다? 자, 차이점이 존재한다 해서 차이점. 그럼 갑자기 차이점이 나오려고 그러면 뭔가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면 차이점이 존재한다는데 얘가 지금 뭘 비교할지는 앞에 나와 있어. 앞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 뭡니까? 디지털 라이브러리하고 피지컬 뮤직 컬렉션을 비교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디지털 라이브러리는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그 재생 목록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피지컬 뮤직 컬렉션은 옛날에 뭐 CD나 LP판 모아서 사는 거, 그거 사이에는 뭐가 존재한다? 어떤 차이점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difference는 difference인데, 누가 뭐 하는 선택이 놓여 있는, 됐습니까? In their own hands. 어디에 그들 자신의 손에 달려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누구에게 달려있다? 자기 스스로 해야 한다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말로 한번 다시 보면, 자, 이유 뭐 했고, 하지만 그들은 무수한 음악의 장르의 음악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고, 그들은 적응해야만 한다 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전에 물리적, 그러니까 실질적 형태를 가진, 그러니까 여기에 물리적 형태를 지닌 음악을 얘기한 게 쉽게 LP판이라든지 CD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수집했던 것처럼, 이건 옛날에 했던 거잖아. 그래서 여기 used to를 썼어, 여기다, 이 속에. 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디지털 라이브 필터링하고 조합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접한 세상은, 여러분들이 음악을 좋아하고 들었던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 어, 여러분들이 LP판을 모으고 CD를 사보고 이렇게 하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글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 그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폰 가지고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지만 선택권은 여러분들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다. 자, 선택권이 자신이 가진다는 차이가 있다. 이 말이 어려울 수가 있어. 그러면 뒤에서 한번 뭐 해줘야 되겠다? 설명을 해줘야 되겠어. 선택권을 자신이 가진다는 차이가 있다? 그럼 선택권을 자신이 가진다는 차이, 선택권을 자신이 가지는 건 옛날일까 지금일까? 선택권을 자신이 가지는 게 이게, 그러니까 뒤이어지는 글을 읽으면서 이게 선택권이 자신이 가지는 게 이게 예전 얘기인가 아니면 지금 얘기인가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차이점이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했나? There is the difference that the 자, 그 다음에 이 that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조금 있다가 지금 설명한 이 that은 지금 설명하는 게 좋겠고, 얘는 동격의 that입니다. 동격의 that이기 때문에, 그래서 which나 what 같은 걸로 바꿔 못 씁니다. 이 that밖에 안 돼요. 그리고 생략은 가능한데, 생략하려고 그러면 여기다 쉼표를 써주는 게 좋아요. 일단 문법적으로 생략은 가능합니다. 동격의 that이라고 하면 겉 만드는 that하고 똑같이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차이가 존재한다. 차이는 차이인데 어떤 차이? The choice가 lies in their own hands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 자, 이게 동격이라고 하고, 선생님 이게 동격이라는 거 어떻게 찾는지 보면, 이 뒷부분에, 자, 얘가 만약에 관계사라면 얘가 선행사가 돼서 어딘가 삐집고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돼. 그러면 더 디퍼런스를 집어넣을 자리를 찾아보면, 자, 뭐 선택이 놓여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어디에 그들 자신의 결정에 해놓고 차이를 넣을, 더 디퍼런스라는 말을 넣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 말은 얘가 뭐가, 내가 예상했던 뭐가 아니란 얘기고, 선행사가 아니란 얘기고, 선행사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완벽하다란 얘기고, 그러니까 얘는 동격의 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치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what도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형광펜 안 칠했네. 뭐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요 형태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대시가 빠졌는데, music하고 distributors 사이에 대시가, music dash distributors. 그 다음에 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 생긴 거, 요런 것들. 그 다음에 pre-selector에도 pre하고 selector 사이에 대시가 있어줘야 되겠죠. pre-selector. 그 다음에 오케이, 단어 요런 거는 알려줘야 되겠네. 요것도 알려줘야 되겠네. 그 다음에 요것도, 자, 그 다음에 요 단어 여러분들 교과서에 따라서 중요한 단어죠. considerable 얘기한 적 있죠. 조심하라고.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에서 뭐 두 파트에서 중요한 건 요 정도가 보입니다. 어휘적으로 중요한 건 문법적으로. 자, 그 다음 without being districted to the limited collection of music distributors nor being guided by the local radio program as a preselector of the latest hits. 좀 긴 호흡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nor를 해서 A nor B인 거야. A nor B.
A nor B 하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구조입니다. A nor B 하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그 다음에 without doing 이 보이는데 without doing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만나봤어요. without doing 하면 뭐 뜻입니까? 뭐뭐 하지 않고서죠. 뭐뭐 하지 않고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nor를 가지고 a or b a nor b를 썼는데 그게 without 여기에 without이 생략된 겁니다. without being distracted nor without being guided 이렇게 해서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ithout being restricted restrict 하면 제한하다. 제한하다. 같은 말은 뭐가 있다? 여기에 근처에서 본 적이 있는데 limit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limit를 넣으려면 limited 하고 limited의 형태로 넣으면 되겠죠. without being limited. 그 다음에 preference라는 단어는 prefer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prefer 하면 더 좋아하다, 좋아하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좋아하다. 좋아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니까 좋아하는 것들이란 뜻이겠죠. 선호라고 하죠. 선호. preferences. 근데 preference는 다른 뜻도 있어서 속성이란 뜻도 있어서 속성인지 좋아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에 be associated with 있는데 be associated with은 뭐뭐와 관련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와 관련이 있다. 뭐뭐와 결합되어 있다. 뭐뭐와 결합되어 있다. 이전에도 많이 만난 기억이 있죠.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같은 말들 쭉 연결시켜서 알아둬야 돼요. Be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considerable 하면 상당한 이란 뜻이죠. 상당한. 조심해야 될 게 뭐였습니까? 비교해서 consider rate였죠. considerate. considerate는 사려 깊은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considerate 같은 게 있으면 안 됩니다. considerate effort가 아니고 considerable effort입니다. effort는 노력입니다. 노력. 중학교 단어고요. 자, 뭐 considerable이든 considerate든 전부 다 출신은 consider인데요. 고려하다라는 뜻이죠. 이 자리에 considerate가 와있으면 틀렸다라는 거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considerable이 맞냐 considerate가 맞냐. 자, 그래 돌아가서 without being restricted to the limited collection of music distributors 그래서 뭐 받지 않고서 제한 받지 않고서 라는 뜻이죠. without being restricted 제한 당하지 않고서 자 여기에 제한하는 거야 제한을 하는 거야 제한을 받는 거야 제한을 받지 않고서 하려니까 여기에 B 플러스 PP가 들어있죠. B 플러스 PP는 어떤 문법이야? 수동태죠. 그렇죠? 근데 전치사 뒤에 넣으려니까 동명사의 형태가 와야 되고 ing 형태가 와야 되고 그래서 B 대신에 being이 된 거고요. 제한받지 않고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제한된 컬렉션에 누구의 뮤직 디스트리뷰터스 음악을 배포하는 사람들 음악을 배포하는 사람들의 제한된 어떤 수집에 묶여있지 않고서 그러니까 이거 뭐 되게 어렵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음악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니들은 이것만 들어 라고 이렇게 주는 거에만 매여있지 않고서 그 다음에 노를 왔으니까 이것도 아니라 했죠. 여기도 제한이 없이 쉽게 얘기하면 음악을 배포하는 사람들한테 제한을 안 받단 말이야. 청취자들이 또 뭐해도 뭐도 되지 않고 여기도 똑같이 B 플러스 PP에서 아까랑 똑같이 수동태입니다. 가이드가 이끌어 주사인데 이끌어짐을 받지 않고서 이끌려지지 않고서 뭐 이거 들으세요 저거 들으세요 라고 간섭받지 않고서 라 뜻입니다. 간섭받 누구에 의해서 로컬 라디오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라디오 프로 라디오 같은 데서 틀어주는 음악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듣고 싶은 음악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DJ가 틀어주는 음악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제한도 안 맞는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 as를 붙여서 로컬 라디오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 뭐뭐로서의 라는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뭐뭐로서의 뭐로서의 로컬 라디오 프로그램 pre-selector 하면 미리 선택해주는 사람 미리 골라주는 사람 pre가 붙어있으면 미리 앞서서 라는 뜻입니다. selector는 골라주는 사람이니까 뭐를
최신 히트곡을 미리 골라주는 사람으로서의 역할로서의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 의해서 뭐 받지 않고서 가이드를 받지 않고서 아 이게 최신 히트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에 그런 거 간섭을 안 받는 말이야 계속해서 여기 되게 길게 표현되어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남의 간섭 없이 라는 뜻이야 남의 간섭 없이 리스트릭트 받지도 않고 가이드 받지도 않고 누구의 리스트릭트? 뮤직 디스트리뷰터한테 가이드 리스트릭트 받지도 않고 또 로컬 라디오 프로그램에 프리셀렉트에 미리 골라놓은 레이티스트 레이티스트의 뜻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최신의 란 뜻입니다 가끔씩 이 자리에다가 L-A-T-T-E-S-T 해갖고 맞냐 틀렸냐 하는데 이건 틀렸어요 됐습니까? T가 하나입니다 최신의 란 뜻으로 할 때 레이티스트 최신 히트곡을 프리셀렉터 해주는 역할로서 미리 골라주는 역할로 로컬 라디오에 가이드 without being guided 안내를 받지 않고서 했으니까 이제 자 여기 앞에서 시컷 무슨 말 했냐면요 제안 안 받는다 그랬어 그러면 누구는 청취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뭔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오겠죠 The individual actively has to choose and determine 그래서 여기에 individual 그러니까 여기에서 individual이라고는 얘기는 의미 좀 더 쉽게 이 글을 만들려고 그러면 individual 대신에 listener를 넣어주면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뭐 individual의 뜻은 개인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음악을 듣는 사람이란 말이죠 L-I-S-T-E-N-E-R 이런 단어를 넣어놨으면 좀 더 쉽겠죠 그래서 the listener actively has to choose actively란 말로서 actively란 말 자 앞에 위에 요 앞에 without부터 시작해서 hit까지가 뭔가 제약을 받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라면 수동적인 거 그러니까 수동적이지 passive의 반대말 그러니까 앞에 without부터 시작해서 이게 passively하게 뭔가 음악을 들었단 말이야 옛날에는 passively하게 자 이거 들려줄 테니까 이거 들어 됐습니까? passively 남이 해주는 거 근데 여긴 actively를 넣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뭐 해야만 한다? has to에 두 개가 걸립니다 has to choose and determine 그래서 골라야만 하고 결정해야만 한다 각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has to choose and determine 고르고 선택해야만 한다 his or music preference 자신의 어떤 음악적인 선호를 내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듣다가 아 이거 좋아요 해야지 이거 좋아요 해야지 그럼 비슷한 장르 골라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글을 좀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있어 여기에 갑자기 차이점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가 아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게 선택권이 자신한테 있다는 것은 언제란 말이야 지금은 그렇다 옛날에는 뮤직 디스트리뷰터들이 뭐 해줬다? 골라줬다 로컬 라디오가 뭐 해줬다? 프리셀렉터 해준 걸 내가 들었단 말인데 지금은 내가 선택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음악 산업이 이러한 스마트폰과 같은 이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글은 기술혁신에 그러니까 이런 글은 여러분들 되게 많이 만날 거야 어떤 기술혁신에 의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글이야 지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e search for the right song is thus associated with considerable effort 그래서 뭐에 대한 뭐 여기에 right의 뜻은 적절한 이란 뜻을 쓰였습니다 적절한, 적합한 그래서 적합한 음악을 뭐 그 search, 검색하는 것이 그래서 연관성이 연결되었다 연결되 뭐랑 연결되었다? 엄청난 노력과 연결이 되었다 그럼 결국은 지금 이제 이 글 쓴 사람이 태도는 지금 현재가 좋단 얘기하는 거야 안 좋단 얘기하는 거야 정리해보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뭐 글을 전체적으로 한번 첫 문장이 technological innovations 때문에 뮤직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경험될 수 있다 그랬어 좋은 점이죠 그렇죠? 더 널리 퍼지고 더 오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 혁신에 대해서 긍정이야, 긍정. 기술 혁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긍정적인 얘기 한 번 더 하고 있어. Mass available. 아까 전에 이제 쉬운 단어에 more people, more of the time을 조금 어려운 단어인 mass availability란 말로 해놨어. 대중적 접근성이 뭘 줬어? 컨트롤을 줬어. 뭐에 대한 지배권을 줬단 말이야. 여러분 둘러 사운드 엔바이러먼트에 대해서 unheard of. 이전엔 들어본 적이 없는 전대미문의. 됐습니까? 권력을 줬대 여러분들한테. 근데 however 해놓고 이제 뭐야? 자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이 문장이 나왔던 이유가 이제 이해가 돼야 돼. 갑자기 뭐 셀 수 없는 자막의 동시적인 이용에 이 mass availability가 individuals를 뭐 마주치게 만들었대. 그러한 환경 속으로 밀어넣었단 말이야. 동시적으로 여러 가지 장르를 막 접근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individual들은 뭐 해야 된다? 자신을 뭐 시켜야만 한다? 적응시켜야만 한대. 내가 진짜 듣고 싶은 음악을 들으려면 뭔가 조금 노력이 필요해졌단 말인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런 이제 변화된 환경,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부정인 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부정은 아니고 살짝 부정인 거야. 아, 이거 너무 들을 게 너무 많아. 뭐 그런 우리가 뭐 인터넷 이거 비유적으로 하면 옛날에 뭐 인터넷 뉴스 같은 거에 다른 식으로 이제 이거를 비슷한 거를 인터넷 뉴스 같은 데 비유하면 인터넷 뉴스가 하루에 막 쏟아지는 게 엄청나게 많아. 근데 그 중에 쓸모가 있는 정보도 있고 쓸모 없는 정보가 있는데 그것들을 선택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야? 그 수많은 기사 중에서 하루 종일 뭐 다음 앱이나 뭐 이런 거 보고 네이버 같은 들어가면 막 수많은 뉴스들이 있어.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것과 안 드는 것을 내가 자꾸 고르고 여기에 이 기사는 좋아요, 이 기사는 싫어요 누르면 이제 AI가 알아서 아, 이 사람이 이런 기사 좋아하는 거라면 자꾸 보여주는 필터링 아웃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eople start filtering out and organize their digital life.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이제 여기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거야. 지금부터 뭐 하고 있냐면 옛날과 지금을 뭐 하고 있냐면 비교하기 시작했어. 뭘 사? 여기에 used to라는 거 학원에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걸 넣어서 사람들이 filtering out and organizing their digital libraries like 옛날처럼 똑같이 디지털 음악을 옛날에 CD나 LP를 뭐 했던 것처럼 콜렉트 했던 거, 콜렉션 했던 것처럼 하고 있대. 이건 좋고 이건 싫고. 그러나 그러니까 비슷한 짓을 한단 말이야. 옛날에 사람이라는 게 쉽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쉽게 안 변하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좋아하는 LP를 고르듯이 내가 지금 듣는 MP3 파일, 내가 지금 좋아하는 스트리밍 곡, 내가 좋아하는 애들을 고른단 말이야. 똑같이.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 그랬어. 차이점. 무슨 차이가 있냐? That the choice, 내 선택이 누구한테? 나한테 달려있대. In their own hands. 자, 니들이 선택해야 돼. 자,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차려놨어. 고르는 건 네 몫이야. 이렇게 됐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것도 however가 있지만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그냥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했을 뿐이야.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거야, 지금.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이거 이게 되게 좋아 보여. 이 문장이 되게 좋아 보여.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뭐 없대. 뭐 막 제한이라는 거 restrict라는 단어 제한이라는 뜻인데 이게 좋게 느껴집니까? 안 좋게 느껴지는데 근데 없이라 그랬다. 제약 없이 했어. 음악을 뮤직 디스트리뷰터들이 콜렉트해 놓은 제한된 콜렉트에 제한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어떤 라디오 DJ가 틀어줘 미리 골라놓은 레이티스트 힛 이게 최신 유행곡입니다 라고 골라놓은 거에 가이드를 받지도 않아. 이거 들어보세요.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르고 추수하고 디터민 해야 되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게 변화라. 이게 그래서 앞문장에서 차이가 어디에 놓였다? 선택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게 다음 문장. 그러니까 이 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슨 말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뒤에 나와 자꾸. 보통은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정리해 놓으면 좀 더 우리가 이 글을 쉽게 파악이 되는데 뭐를 던져 놓고 거기에 대한 걸 뒤에서 설명하고 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뭐가 엄청나게 된다? 그래서 적절한 음악을 고르라 그러면 짱나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현재에 대해서 뭐 심한 부정적 입장은 아니지만 약간의 부정적.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내가 동시에 말한 건 막 내가 듣고 싶으면 내가 지금 선택할 음악이 옛날에는 뭐 한 네다섯 개 중에서 하나 이거 들을까 저거 들을까 했는데 지금은 뭐 쫙 해보면 쭉 올리면 뭐 한 100개씩 쫙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 중에 뭘 골라야 될지는 니들 몫이니까 뭐가 필요하다? Considerable effort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됐습니까? 네, 이런 종류의 글이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몇 번이냐? 33번이니까. 그래서 뭐 제가 준비한 건 김 사장, 어제 뭐 출장 갔다 왔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듀투인데요. 자, 듀투 같은 경우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듀투 대신 쓸수 있는 건 절대 비코즈는 아니라는 거. 이 자리에 만약에 이거 대신 쓸수 있는 건 because of라든지 또는 on account of, on account of, 그 다음에 owing to 같은 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all due to 자리에 올수 있는, 그리고 내용상 뭐도 가능하냐면 thanks to도 가능해. thanks to는 뭐뭐 덕분에란 뜻인데 thanks to를 넣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due to, because of, on account of, owing to, thanks to 같은 건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에 because나 as나 since는 못 넣습니다. 지금 어떤 명사만 있죠. 주어 동사 없이. 기술적인 어떤 혁신이란 말이죠. due to technological innovations고 innovations가 되면 advances라든지 improvements가 안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전부 다 향상이란 뜻의 동의어들입니다. technological advances. Technological improvements. 그래서 음악이 뭐 되어지 경험되어질 수 있다니까. Music can now be experienced라는 ing형이 아닌 pp형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 의해서 by more people.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동안이죠. 더 오랜 시간 동안이니까 뭐뭐 동안 하려면 당연히 for가 와야 되겠죠. For more of the time than before. 이전보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다음 문장은 대중적인 접근 가능성. 됐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막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좋단 얘기했어요. 개인에게 뭐를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어떤 뭐에 대한 무엇을 주변 사운드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사운드 인바이러먼트가 별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음악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악 듣는 거. 뭐 이어폰 끼고 들을 수도 있고 스피커에 나오도록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사운드 엔바이런먼트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뭐에 대한 통제권이라고 할 때는 전치사 오 컨트롤 뒤에다 오버를 씁니다. 뭐뭐에 대한 통제권 컨트롤 오버. 그러니까 그래서 매스 availability has given이죠. 줬으니까 받은 게 아니고 테이큰 한게 아니고 준 거죠. 누구에게? individuals에게. Unheard of control over their own sound environment고요. 그 다음에 availability가 되면 accessibility도 되겠죠. 그 다음에 individuals가 되면 each of us도 되겠죠. 그러니까 individuals의 뜻 자체가 each of us의 뜻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개인들에게라는 뜻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다가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다가 unheard of의 같은 말은 unheard of의 같은 말은 unpresented. 고등학생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unpresented도 같은 말입니다. 자, present가 제시하다란 뜻이 있거든. 제시하다, 등장하다, 출석한. 그러니까 이게 뭐 되어 본 적이 없는 세상에 나타난 적이 없었던 이란 뜻으로 unpresented도 가능합니다. unheard of하고 unheard of의 뜻은 뭐 들어본 적이 없는 이란 뜻이고 unpresented의 뜻은 등장한 적이 없는 이란 뜻인데 어차피 이 속에서 같은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란 뜻으로 오면 되니까.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좋은 얘기 했는데 이제 뭐예요? 이제 막그뭐 적응해야 돼서 힘든다는 얘기 나오니까 여기에 접속 부사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됐고 however가 될 거고 however가 되면 뭐 while이라든지 nevertheless, nonetheless 같은 것들도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얘가 지칭 찾기 이거 생각해 두셔. it은 mass 뭐야 availability를 잡아왔다는 거. 그러나 아주 뭐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맞닥뜨렸게 만들었다. 누구를? individuals들을. 그 다음에 confront A with B라 했죠. A와 B를 마주치게 하다.
With the simultaneous availability, 동시적인 접근, 뭐에 대한 of countless. 그 다음에 뭐 genre였죠, 본문에. genre of music이죠, 뭐. genre of music.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또 뭐 simultaneous availability 속에서니까 전치사 있는 관계사 in which 전치사는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전치사를 허용하지 않죠. that은 될 리 없고요. 그 다음에 they 뭐 여기는 뭐 그 적응하곤 했었다가 아니죠. 적응해야만 한다니까 have to orient themselves겠죠. 그러면 동일한 답이 되는 건 simultaneous가 동시적이니까 당연히 synchronized 되겠죠. 동시적인 synchronized simultaneous. 그 다음에 availability 되면 accessibility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종류의 장르라고 하려면 countless genre 또는 limitless genre. 이게 전부 다 셀 수 없이 많은 이란 뜻이에요. limitless 제한 없는 countless 셀 수 없는 countable은 셀 수 있는 거니까 안 되고요. few는 소수의란 뜻이니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이란 뜻에 반대될 거고요. 그럼 genre가 되면 kind도 될 거고 sort도 되겠죠. 종류란 뜻의 단어들. 그 다음에 여기에 적응해야만 한다니까 orient, 그 다음에 adjust, 그 다음에 adapt가 되겠죠. 적응하다, orient, adjust, adapt, 적응하다. 여기에 어떤 방향을 향하다가 아니고 적응하다라고 했고요. 적응하다니까 adjust, adapt고요. adopt는 채택하다 또는 입양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adapt하고 adopt 비슷하게 생겼다고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방향, 그 다음 문장을 딱 봤을 때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 대략적으로 자꾸 생각이 나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말을 했는 거냐.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디지털 라이브러리 갖고도 이런 짓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문장이었어. 그래서 people start filtering out and organizing their digital libraries. 사람들이 그들의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뭔가 속아내기도 하고 이건 좋고 이건 싫고 filtering out. 그 다음에 이거는 힙합 장르, 이건 잘 때 듣는 거, 이거는 공부할 때 듣는 거, 이렇게 정리하는 거 organiz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like가 뭐뭐처럼 이란 뜻으로 들어가죠. 뭐처럼 그들이 옛날에 그들의 실질적인 음악 컬렉션을 가지고 했던 거 CD나 LP를 가지고 했던 것처럼 이란 뜻이니까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한다. 이번엔 used 죠 They used to do it with their physical music collections. 됐습니까? 그러면 organizing이 되면 arranging이 안 될 리가 없죠. 뭔가 이렇게 따다 정리하는 거 arrange, organize. 그 다음에 피지컬이 되면 리얼이 안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여기서 피지컬의 뜻이 리얼, 실제적인 실체가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옛날에 했던 짓이나 지금 하는 짓이나 똑같다 그랬어. 지금 이 문장이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필터링 아웃하고 오거나이즈를 해요 그랬어. 근데 이 문장의 내용이 뭐가 존재한다? 차이점이 존재한다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해요 라고 했는데 다음 문장에 차이점이 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또 however가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there is difference, 차이점이 존재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차이점은 차이점인데 어떤 차이점? 선택이 그들 자신의 손아귀에 놓여 있다는 차이점이라고 했고 얘가 동격의 대시라 했죠. 그렇죠? 그래서 that하고 생략밖에 안 되겠죠. 근데 생략은 웬만하면 잘 안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which나 what은 안 된다는 거. 관계사 대명사로 착각하는 친구들 which도 가능하겠다. which가 있는데 틀렸다라는 걸 눈치 못 채면 안 돼요. 동격이에요, 동격. 그 다음에 선택이 놓여 있다니까 얘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놓다란 뜻이고요. 얘는 놓여 있다니까. 선택이 놓습니까? 놓여 있습니까? 얘는 안 되겠죠. 그들 자신의, 그러니까 뭐 in their own hands가 뭐 자신의 손아귀에란 뜻인데,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죠. 자기의 남이 결정,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뜻이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란 얘기야. 그러니까 다음 문장에서 뭐냐, 남이 정해주는 거 없이란 말이 계속 나와. A nor B를 사용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제한받지 않고서죠. 그렇죠? 뭐 제한된 음악 배급자들의 어떤 컬렉션에 제한받지 않고,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쭉 나갑니다. 미리 선택해 놓은 로컬 라디오에 가이드도 받지 않고서 최신 유행한 음악에 대한, 됐습니까? 그래서 without being districted 였죠. 제한받는 것 없이 누구에게, to the limited collection of music. 자, 배급자라는 정도의 단어는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뭔가 나눠주는 사람, distributor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distributors. 음악 배급자들의 limited 된 제한이 있는 어떤 컬렉션에 제한받지 않고, 또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니까요. 이거라 했죠. 그 다음에 여기 without 생략되고 without being이죠. without being 가이드 하는 거야, 가이드 받는 거야. guided by the local radio programs as 뭐로서의 as a pre-selector. 미리 선택해 주는 거지. 나중에 post-selector는 나중에 선택하는 거죠. 미리 선택하는 거니까. Pre-selector of the 최신의, 최신 히트곡이니까 latest hits죠. 그럼 다른 거 되는 친구들 잠깐 보면, 여기에 일단 얘는 이거밖에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한된 collection이란 뜻으로 restricted collection, 그 다음에 restrained collection, limited collection. 됐습니까? 그러니까 restrict하고 결국 limit하고 같은 말입니다. 제한하다라는 뜻이에요. restrict 제한하다, limit 제한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최신 히트곡이란 뜻으로 latest hit 되면, 그러면 newest hit 될 거고 up-to-date hit 되겠죠. 됐습니까? T 두 개 있는 거 아니라 했어. 이건 단어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얘는. 오케이. 여러분들이 T가 하나 있고 두 개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지 잠깐 확인하는 게 좋을 테니까. 그래서 자, latest는 최신의란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latest 가장 늦은. 그러니까 T가 하나 있다는 스펠링 주의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얘도 아니고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여기까지 했었죠, 최신에. 그 다음에 이제 individual actively has to choose and determine. 그래서 그 음악을 듣는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뭐야만 한다? 고르고 선택해야만 한다. His or her music preferences가 되면 favorite도 되겠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됐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생각난 거는 여기에 actively가 와야 되냐, passively가 와야 되냐 정도네요. actively하고 passively는 반대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passively가 오면 안 되겠죠. 얘는 적극적으로고 얘는 소극적으로니까 적극적으로 고르고 결정해야만 한다라는 뜻의 actively가 와야 되겠죠. 서로 반대말 관계입니다. 됐습니까?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passively 하게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actively 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야지 남이 주는 걸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나서서 해야 된다라는 뜻의 actively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은 뭐를 찾는 과정, 적절한 음악을 찾는, 검색하는 것이, 그래서 관계가 있다, 연결되어 있다, 엄청난 노력과 연결이 된다 라는 문장이었죠. 그래서 the search for the right song, the search가 주어니까 is가 어울리겠죠. is, does, associated with, 그래서 considerable effort죠. 엄청난 노력과 associated with, 연결되어 있다, 관련이 있다.
자, 그럼 적절한 음악으로 right song이 되면 appropriate song도 될 거고 proper song도 되겠죠. appropriate, proper, 적절한 이란 뜻의 단어들입니다. 적합한 음악, appropriate. appropriate는 곧 나올 거니까 뭐 많이 만나봤을걸 이미, appropriate. 그 다음에 이제 associated with이 뭐뭐와 연관이 있으니까 related to도 앞에서 본 적 있습니다. related to, 뭐뭐와 연관이 있다. associated with, related to. 그 다음에 엄청난 노력이니까 considerable effort, significant effort, huge effort겠죠. 사려 깊은 노력은 아니죠. 됐습니까? considerable, significant, huge, 엄청난 이란 뜻에. 아, 그리고 뭐 여기에 어차피 앞에 나왔던 단어랑 비슷하게 생긴 단어 동의어가 하나 더 있는데 massive도 같은 말입니다. massive도 considerable하고 같은 뜻이야. 엄청난. 됐습니까? massive도 앞에 mass availability 나왔으니까 massive란 단어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됐습니까? 엄청난 노력과 associated with 관련이 있다. 관련되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 답이 안 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답은 1번이었고요. 저 어디에다 어떤 글의 호흡 속에 집어넣었었냐면요. 적극적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말 뒤에다 넣었죠. 적극적으로 고르고 선택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걸 고르고 선택해야 된다고요. Understand the technical aspects of recording sessions의 뜻은 일단 aspect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건 측면이란 뜻이야. 측면, 측면이나 특성이란 뜻입니다. 측면, 특성. 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 돼버리냐면은 뭐 이해해야만 한다. 기술적인 측면, 뭐의 recording session, 그러니까 뭐 그 녹음 과정이란 뜻이야. 녹음 과정의 기술적 측면을 이해해야만 한다. 어떻게 녹음되는지 이해해야 된다.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Share unique and inspiring playlist on social media. 그래서 얘를 답으로 골랐는 애들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 노답이죠. 근데 뭐 해야만 된다는 뜻이 됐냐? 공유해야만 한다. 무엇을 독특하고 영감을 주는 플레이리스트를 어디다가? SNS에다가. 독특하고 아주 inspiring, 남들에게 영감을 주는 플레이리스트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곳에서 공유해야만 한다. 아니죠. 적극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걸 골라야 된다고. 그 다음에 interpret lyrics with background knowledge of the songs. interpret, 해석하다 뭐 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해석하다, 해설하다. 가사를 이해해야만 한다. 뭐를 가지고서? 배경 지식, 뭐에 대한 그 노래들의 배경, 이 노래 뭐 이 노래 막 누가 지었는데 뭐 어떤 기분일 때 뭐 했대. 그러니까 그 노래에 얽힌 뭐 스토리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가사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seek, 찾아야만 한다가 되겠죠. The advice of a vocal specialist for better performances. 이건 가수가 할 일이죠. 찾아야만 하는데 뭐를? 충고래요. 충고. 누구의 충고? 보컬 스페셜리스트. 노래 부르는 거 전문가겠죠. 보이스 스페셜리스트, 목소리 전문가. 뭐를 위해서? 더 나은 공연을 위해서. 더 나은 공연을 for better performances를 위해서 the advice of voice specialist를 seek, 찾아봐야만 한다. 목소리 전문가의 어떤 충고를 찾아봐야만 된다. 가수가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죠.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4번 계속해서 빈칸 채우기 였습니다. 표시를 안 했네? 뭐 바로 하면 되죠. It is common to assume that creativity concerns primarily the relation between actor and artifact. 그 다음에 however from a sociocultural 이것도 대시가 있는 것 같은데 34번 아씨 대시가 안 따라오냐.
소시오컬처럴. 없네? 소시오컬처럴. 오케이. 소시오컬처럴 스탠드포인트. 뭐 소시오컬처럴 뭐 스탠드포인트. 스탠드포인트 같은 경우 여러분도 뷰포인트 같은 단어로 많이 만나봤어요. The creative act is never complete in the absence of the second position, that of an audience 돼 있고요. 그 다음에 while the actor or creator him herself is the first audience of the artifact being produced, this kind of distantiation can only be achieved by internalizing the perspective of others on their work. 그 다음에 this means that in order to be an audience to your own creation, a history of interaction with others is needed. We exist in a social world that constantly, 이건 아까 많이 봤잖아, confronts us with the view of others. It is the view we include and blend into our own activity, including creative activity. This outside perspective, 아까 나왔죠, is essential. 알죠? Essential 이제 for creativity because it gives new meaning and value to the creative act and its product. 오케이. 그 다음에 문법적인 것들은 뭐 요런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뭐 이거 굳이 얘기할 필요 있나? 이런 건 넘어가고요. Between, however, from a dog, act is never complete in the absence of a second position. 오케이, 요거는 가끔씩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while이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뭐냐, while the actor or creator himself is the first audience of the artifact, 뭐 요거 얘기하겠죠. 아까 전에 뭐 without being restricted 하고 같은 거죠. This kind of distanciation can only be achieved by, 그 다음에 this,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신경 써야죠. this 같은 것들. this means that in order to be an audience to your own creation, a history of interaction with others is needed. We exist in a social world that constantly confronts us with the view of the other. Okay. 그 다음에 it is the view we include and blend into our own activity, including creative activity. This outside perspective is essential for creativity because it gives us new meaning and value to the creative act and its product.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assume 하면 뭐하다? 추론하다 이런 뜻이죠. 추론하다, 추측하다, 생각하다 됐습니까? 뭐 관련이 있다 됐습니까? 생각하다 뭐 이런 뜻 됐습니까? 가정하다. 여기선 가정하다. 어순 같은 경우에 뜻을 한번, 뜻이 많기 때문에 한번 쭉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 있었더라? 여기 아닌데. 어이씨. 아, 열어놓은 게 너무 많다. 닫고. 넌 다 닫고. 얘네도 다 닫아버리자. 도 쉬운 문제 많으니까 추정하다, 또 뭐 가정하다, 또는 책임을 맞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assumption의 형태로도 많이 말하면 추정, 그러니까 추측 뭐 이런 것들, 또는 받 뭐 인수 권력을 받아오는 거. 그러니까 assume은 맞는 것, 뭔가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assume의 기본적인 뜻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거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을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어. 숨 같은 경우엔. 오케이. 그 다음에 concern 같은 경우에도 조심해야 될 단어인데, concern 같은 게 뭐냐면은 관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관련이 있다. concern이 관련이 있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관련이 있다.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잖아, 그렇지? 관련이 있다니까. 됐습니까? 관련 있다고요. 그 다음에 primarily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라는 뜻입니다. primarily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뭐 소시오 컬츄럴은 뭐 사회문화적인 이런 뜻이겠죠. 사회문화적인 소시얼이 사회고 컬츄럴이 문화니까 사회문화적인. 그 다음에 스탠드 포인트는 뭐 어떤 서 있는 입장이라는 얘기죠. 서 있는 입장 뭐 처지 또는 뭐 시각 시야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처지 뭐 이런 뜻 스탠드 포인트. 그 다음에 in the absence of 하면 뭐가 없는 상태에서 in the absence of 뭐가 없이 뭐뭐 없이 응? 뭐뭐 없이라고? 그럼 이거 한 단어로 바꿔 쓸수 있지 않나? 그니까 그 다음에 뭐뭐가 있는 상태로 할 때는 in the present of입니다. in the presence of 참 in the presence of in the absence of 뭐뭐가 없는 상태로. 그 다음에 distantiation 하면 distantiation은 구별이죠. 구별. 그러니까 구별이란 뜻인데 거리두기란 뜻일 거. distant라는 단어가 있어요. distant. distant 하면 먼이란 뜻이야. 먼. far의 뜻. distant는 먼이고요. distantiation 하면 거리두기. 거리를 distant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internalizing은 internalize로부터 왔고요. internalize 하면 내재화하다, 내면화하다. 일단 뭐 설명하면 완전히 내 걸로 만든다, 내재화하다. 그 다음에 이제 perspective 같은 경우에도 뜻이 다의어라서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perspective. 자, perspective는 일단 viewpoint하고 같은 뜻으로 여기선 쓰였고요. 그 외에도 원근법이란 뜻도 있습니다. 원근법, perspective, viewpoint, 균형감각, 원근법, 맞습니까? perspective, 원근법. 그다음에 여기서는 관점, 입장, 시야, 시각. 그다음에 interaction, interaction은 상호작용. interaction 상호작용 주고받는 거 interaction. 그 다음에 constantly 하면 끊임없이 constantly 끊임없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뭐 밑에 있네요.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고요. 문법적인 것들은 It is common to assume that creative concerns primarily the relation between actor and artifact. actor 옆에다 creator 써놨고요. artifact 옆에 creation 썼죠. 뭐 creator 하면 창조자고요. creation은 창조물이죠. 그래서 첫 문장 늘 중요하고요. 일단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it은 가짜 주어이기 때문에 that 같은 걸로 바꿔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흔하다, 정상적이다, 흔하다. 뭐 usual이, 뭐 common 같은 usual이라든지 normal 같은 단어가 같은 말입니다. it is usual, it is common, 흔하다. 뭐 하는 거, assume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가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다, 이해하기 쉽다. That creativity concern, 뭐 창의성이 관련이 있다. 주로 뭐? 주로 관계, 어떤 relation, 관계. 뭐와 뭐 사이에 만든 사람과 만들어진 물건 사이의 관계에 창의성이 주로 관계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됐습니까? 첫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창의성이라는 게 관련이 있는데 뭐랑 뭐와 뭐 사이에 만든 사람과 만들어진 물건 사이의 관계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연관이 있다. 만든 사람과 만들어진 물건 사이에 뭔가 어떤 relation, 연결 관계 이런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 우리가 쉽게 흔하게 뭐할수 있다? 가정할 수 있다. 창조성이 creativity가 주로 만든 사람과 만들어진 사이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거 가정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일반적이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릴게 하나 팁을 주면요.
이런 얘기를 했죠. 그쵸? 이런 얘기를 했으면 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할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호는 it is common. 흔한 얘기 했어. 근데 뒤집힐 때가 많고요. 아닐 때도 있긴 합니다. 됐습니까? 이런 게 일반적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은, 자, 창조성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게 어렵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누군가가 뭐를 만들어냈어. 그쵸?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어. 그쵸? 그럼 만들어낸 건 당연히, 이 만든 사람이 만들어진 작품을 열심히, 막 열심히 막, 뭐야, 힘을 써가지고 만들어낸 거잖아. 그러니까 둘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잖아. 이 사람이 이걸 만들었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피카소라는 사람이 알고 피카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동차를 만들진 않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피카소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 됐습니까? 이 자동차는 피카소가 만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야 이럴 거 아니야. 이 사람 언제 자동차를 만들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한 건 당연한 거야. 됐습니까? 자, 근데 그 다음 문제 바로 however가 나왔습니다. however 뒤집힐 거 it is common 나오자마자 그 다음 문장이 however네. From a socio-cultural standpoint 뭐에서 바라보면 사회문화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사회문화적 입장에서 보자고? 사회문화적 입장이 뭘까? The creative act is never complete. 그래서 창의적인 활동이 절대 완성되지 못한대. In the absence of a second position 뭐 없이는 두 번째 위치 없이는 그 다음에 that of an audience 누구의 청중의 여기서 청중의 뭐 단어는 audience가 청중인데 이게 관람자를 얘기하는 거죠 관람자 그러니까 뭐를 보는 사람 크리에이터를 보는 사람이야 크리에이션을 보는 사람이야 크리에이션을 보는 사람이죠 작품을 보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했냐 how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이 부분 별로 안 중요해 됐습니까? 원래는 보통 글이 첫 문장이 중요한데 얘는 뭐 흔합니다 이러기 쉽습니다 다들 이럽니다 해놓고 그러나 했으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여기서부터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입장에서 사회문화적 입장에서 보면 창의적 활동이 절대 완성이 되지 못하는데 뭐 없이는 그것을 어떤 작품을 관람하는 세컨드 포지션이 없이는 그래서 in the absence of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ithout으로 바꿔 쓸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요런 대시 같은 것들은 뭐라 그랬어? 부연 설명이라 했죠. 부연 설명. 그래서 두 번째 입장, 뭐라는 청중이라는 그두 번째 역할자, 2인칭이라 할까요? 2인칭 없이는. 크리에이션이 1인칭이라면 이게 2인칭, 또,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제3자죠. 관람하는 사람 없이는. 관람자 없이는 예술적인 활동이 완성이 안 된대. 내가 멋진 작품을 무인도에서 만들었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단 얘기인 거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저게 어떻다라고 평가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회문화적. 사회문화적이란 건 사회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어떤 공동체 문화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공동체 문화적인 관점에서 혼자는 예술 작품이 완성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한다라는 감을 잡아야 되냐면 이 사람이 지금 예술 작품이 완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평가해주고 감상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든 사람과 만들어진 작품만 가지고는 뭐가 컴플리트 되지 못한다? 크리에이티브 액트가 완성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While the actor or creator him himself is the first audience of the artifact being produced, this kind of distanciation can only be achieved by internalizing the perspective of others on their work. 자, 여기에 이제 쭉 읽어보고 나서 이제 while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마.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난 while은 동안이죠. 그쵸? 근데 쭉 읽고 났더니 뭐뭐 하는 동안이 아니고 반면해줘. 됐습니까? however 같은 while이야 이거. 뭐뭐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반면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다시 얘기하면 요렇게 하는 반면에 사실은 요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관계는 중간에 여기다가 but을 넣은 것처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ctor create 이거 만든 사람이죠. 만든 사람. 그리고 얘는 강조적입니다. 강조적. 이렇게 생략해버려도 돼요. 그래서 the actor 그러니까 어쨌든 그 actor든 create든 만든 사람이야. 뭔가 예술 작품을 하는 사람.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청중이다. 뭐의? 그 작품의. 작품은 작품인데 뭐 되어지는? 만들어지는. 프로듀스가 만들다인데 이게 입장받기는 어떤 치 썼고 ing 붙였으니까 만들어지고 제작되어지고 있는이란 뜻이야. 제작되어지고 있는 being produced. 그러니까 요 형태밖에 안 됩니다. being produced. 만들어지고 있는 작품의 첫 그러니까 지금 요까지 뭐라 그러냐면은 만든 사람이 작품의 첫 번째 관중이다, 청중이다, 감상자라고 한 거야. 당연하죠. 만든 사람이 제일 먼저 볼거 아니야. 됐습니까? 근데 while이 붙었으니까 만든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인 반면에 이러한 종류의 거리두기는 can only be achieved. 뭐 되어질 수 있다? 오직 성취되어질 수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러한 종류의 거리두기가 뭔지를 밝혀내야 돼. 이러한 종, 그러니까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잖아. 그렇죠? 뭐 친한 친구인데 갑자기 모른 척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이러한 종류의 거리두기는 can only be achieved. 오직 성취되어질 수 있다. 먼저 넣어야 하잖아. 어디까지 얘기했냐? 이러한 종류의 거리두기가 오직 뭐에 의해서만 획득돼. 자, 뭐에 이러한 종류의 거리두기가 오직 성취될 수 있는데 뭐에 의해서만? 내재화에 의해서. 무엇을? 어떤 관점. 뭐의 관점? 다른 사람들의 관점. 뭐에 대한? 어떤 이 제작자의 제작자 제작자의 작품에 대한 타인의 관점을 내재화 시킴으로써만 이러한 거리두기가 획득되어질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러한 종류의 거리두기는 누가 뭐를 보고 감상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만든 사람이 자기 걸 보고 객관적 평가를 내리는 게 뭐를 내재화 시킴으로써 타인의 자기 작품에 대한 타인들의 관점을 내 걸로 만듦으로써만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우리말 행위자나 창작자 자신이 만들어주고 있는 첫 번째 관객자인 while이 but의 뜻이라 했죠. 관객입니다. 여기다 그러나 넣어도 되잖아. 그러나 while이 그래서 그러나의 while이라 해서, however의 while 했어. 그러나, 이러한 거리두기는 뭐냐? 창작자 자신이 창작물을 첫 번째로 관람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관람한다는 얘기는 객관적 판단을 한다는 얘기고, 이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저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딴 사람이 만든 거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이런 식의 거리두기야.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의 작품을 뭐 하려고 하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자신의 작품에 대한 타인의 관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을 뭐 시켜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만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뭐 예술가들 중에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 뭐막 아무도 딴 사람들은 아무도 막 이해 못할 거 자기만 뭐아 정말 멋져, 정말 최고야. 만약에 딴 사람들 보기엔 저게 뭐야? 이런 작품 활동만 하는 사람들은 뭐냐? 내재와 타인의 관점을 내 걸로 만들지 못한 사람들이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게 자 this means that 이런 거 나오죠? this means that this means that이 나오면 약간 뭐라 이뭐 뭐냐 this means that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앞문장을 못 알아들었을까봐 한번더 설명해 줄게 이 말이야. 됐습니까? 이 말은 의미한다 이 말이야. 내가 방금 한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말은 의미한다. that in order to be an audience to your own creation. 뭐 되기 위해서죠. 뭐 in order to 나왔으니까 너무 고맙죠. 뭐뭐 하기 위하여죠. 확실하게. 그래서 청중이 그러니까 관람자가 되기 그러니까 판단자가 되기 위해서란 말이야. 어디언스 여기서 얘기하는 어디언스는 네 자신의 작품에 대한 어떤 객관적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a history of interaction with others is needed. 타인과의 뭐의 역사가 필요하다? 상호 관계한 어떤 서로 주고받은 의견을 주고받은 거란 말이야. 이게 인터랙션은 역사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 작품을 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어때요? 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히스토리란 말을 넣었으니까 오랫동안 그런 것을 해봐야 된다, 그런 역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내 작품을 딴 사람한테 보여주고 어때요? 이렇습니다 라는 것이 있어 줘야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계속해서 however 뒤부터는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we exist. 계속해서 소셜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 어떤 무리생 말. 혼자서 독불장군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가 존재하는데 in a social world that 여기 관계사입니다. 얘는 뻔하게 관계사야. 왜냐하면 지금 주어가 없어. 됐습니까? 그 말은 얘는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략은 안 되지만. 자, 우리는 사회적 생활 세상 속에 살고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exist, 존재한다. 뭐 live로 표현해도 될 거 이제 exist 같은 단어로 쓰인 거야. 우리가 산다라고 하거나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똑같은 의미 전달이잖아요. 우리는 사회적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세상은 세상인데 끊임없이 마주치다가 아니라 해서 분명히 컨프런트는 마주치게 만든단 말이야. 이 사회가 마주치게 만든데 누구를, 우리를, 뭐랑 the view of the others, 타인의 관점과 마주치게 만드는 사회적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이 문장이 얘기한 건 우리가 뭐를 뭔가 했어. 내가 뭐 어떤 예술 가면 예술 작품이든 아니면 책을 쓰는 사람이면 책 작가든 어쨌든 내가 책을 쓰면 타인 딴 사람들이 보고 그 의견을 나한테 줘. 그게 타인의 관점과 끊임없이 다른 사람, 우리를 예술 작품 하는 여기에 어스는 뭐 어떤 작품 활동하는 사람이겠죠. 작품하는 사람은 타인의 관점과 마주치게 만드는 사회적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타인의 평가를 받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Okay. It is a view. 그 다음에 여기는 뭐 we include and blend into our own activity including creative activity. 그래서 일단 뭐다? 그것은 관점이다. 관점은 관점인데 어떤 관점? 우리가 뭐하고 뭐하는 우리가 include. include가 앞에 나온 단어랑 비슷한 건 internalize하고 같은 뜻인 거야. internalize, 내재화하다, include, 포함시키다. 됐습니까? 우리가 포함시키고 그리고 blend into, 섞여 들어간다. 뭐 속에서 우리 자신의 활동, 뭐를 포함해서? 창의적인 활동을 포함해서. 그것은 관점인데 우리가 뭐하고 뭐하는 우리가 포함되고 그리고 또 섞여 들어가는 어디 속에? 우리 자신의 어떤 활동 속에 뭐를 포함한 활동? 뭐를 포함한 활동? 창의적 활동을 포함한 우리 자신의 활동을 활동 속에 포함되어 들어가는 관점이다. 그러니까 해석해 놓으니까 창조적인 행위를 포함하여 including 우리가 우리 자신의 활동을 통합하게 되는 관점이다. 자, 이 말은 여기에서 it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요, the social world를 가리키고 있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사회적인 세상 속에 산다는 것, 사회적인 세상 속에 산다는 건 관점이다. 우리가 뭐하고 뭐하는 include하고 blend into our own 우리가 뭐 하는 게 이 세상 속에 섞여 들어간단 말이야. 같이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뭐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어떤 창조적인 활동들을 포함해서 다른 활동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부 다 어디 속에? 사회 속에 녹아 들어간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사회 속에 녹아 들어가고 사회 속에 녹아 들어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타인들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outside perspective. 자, 여기서 얘기한 this outside perspective, 이러한 외부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타인들이 내가 하는 거를 판단하는 거는 자, 이게 중요하다 그러고 있죠. 필수적이다. 타인들이 나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은 내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내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은 필수적이다. 뭐를 위해서? 크리에이티비
창의성을 위해서. 창의성이 발현되려면 타인으로부터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글 속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창의성이란 건 독불장군처럼 갑자기 천재적으로 막 어?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사회와의 교류를 통해서 사회 속에 나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아 창의적이다, 무엇이 멋지다 라고 얘기하는지를 끊임없이 뭐 해라? 받아들여야지 창의성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쓴 글의 주제는. 자, 그러니까 뭐야? 그 외부적인 관점이 타인들의 판단이 is essential for creativity 한데 왜 그런지 이제 붙였어. 왜? it은 예를 잡아왔어. 그러니까 외부적인 관점들이 준대. 뭐를 준다?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그러니까 외부적인 관점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준대. 누구에게? 그 뭐야 창의적인 활동과 그리고 그 활동에 의한 결과물을 자 그래서 형광펜 초록색 한 것들은 이거 가주어 진주어라고 아까 얘기 드렸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였어 가정하는 것은 흔해 첫 문장에서 한 거는 첫 문장이 뭐 해석하면 창의성이라는 게 주로 뭐와 뭐 사이의 관계와 작품을 만든 사람과 결과물 사이에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기가 흔한 일이다 라고 했는데 이 문장 뒤에는 이 문장 빼고 나머지는 싹 다 첫 문장에 반대되는 얘기를 했어 첫 문장이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아 어떤 예술 작품 예를 들어서 뭐 피카소의 게르니카 같은 작품은 아 어떻게 피카소와 게르니카 같은 멋진 작품을 만들었을까를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다? 피카소가 위대해서 만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걸 이 문장 속에 녹여놓은 거야 됐습니까? 왜냐 창의성이 주로 뭐랑 누구랑 관계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만든 사람과 작품 사이에 밀접한 첫째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걔들만 중요하다 그 동시에 피카소 시대에 살던 피카소가 살던 게르니카를 보고 아 저게 대단하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아무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문장 뭐 사회문화적 입장에서는 관점에서는 사회문화 막 사람들이 섞여서 어떤 문화가 막 뭐 부글부글 섞이고 막 이런 관점에서는 절대 완성될 리가 없어 뭐 없이는 청중이 없이는 보는 사람이 없이는 완성될 수가 없어 피카소가 지 혼자 무인도에 가갖고 게르니카 그렸어 유명해질 리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만들어지고 있는 녀석의 감상자이지만 얘를 제대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러한 종류의 거리두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들면서 얘를 청중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청중이 된다는 얘기는 객관적으로 보는 걸 가끔씩 한단 말이야 자기가 이렇게 그림 그리다가 한번 이렇게 보는 거지 잘 그렸나?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은 그게 제대로 되려면 타인의 관점을 자신의 내재화 시키는 게 없이는 될 리가 없다 내가 잘 그렸나? 내가 쫙 그리다가 내가 잘 그렸나? 하다가 아 이게 좀 잘못됐네 아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하려 그러면 딴 사람들의 관점을 계속해서 지치지 않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그런 거 없이는 잘 그렸나? 오 잘 그렸네 난 역시 최고야 이런 짓만 자꾸 하고 제대로 된 게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그래서 모를까봐 이러한 이게 뭘 무슨 얘기냐면 네 자신의 어떤 객관 여기서 이제 be an audience to your own creation이 요 앞에 나온 말은 distantiation 인 거야 거리두기 네 자신의 작품에 청중이 된다는 게 거리두기라고 얘기한 거니까 distantiation 하고 audience 하고 같은 얘기로 지금 쓰는 거야 지금 됐습니까? 뭔가 거리두기라는 거에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역사가 있어야 된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끊임없이 interaction 주고받았던 어떤 긴 히스토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 우리가 타인 나 혼자 사는 독불장군이 아니라 소셜 월드 속에 살고 있어 끊임없이 타인의 관점과 마주치게 만드는 그래서 이러한 소셜 월드는 소셜 월드가 곧 뭐다? 관점이다
관점은 관점인데 우리가 뭐하고 뭐하는 우리가 우리 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예술적인 활동을 포함해서 그 외의 모든 활동들이 녹아 들어가는 그러한 관점이다. 그리고 여기 outside perspective 그러니까 outside perspective가 뭐냐? 다른 사람들이 오디언스의 입장에서 내 걸 바라봐 주는 것이 꼭 있어야 된다 했어. 이게 essential 붙었으면 이게 주제문인 거야, 주제문. 됐습니까? 타인의 어떤 입장이, 관점이 필수적이다. 뭐를 위해서? 창의성이 complete 되기 위해서는 완성시키고. 왜냐하면 그것이 새로운 의미와 가치, new meaning과 value를 우리의 creative act와 그리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결과물. 여기에 product라고 했는데, product가 여기에 그래서 뭔 거야, 지금? artifact인 거야. 또, creation인 거야, 지금. 됐습니까? 결과물. 그러니까 뭐 프로덕트라는 단어의 뜻은 제품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뭐 결과물이란 뜻이니까 아티팩트, 크리에이션 뭐 아티팩트와 크리에이션 위에 있으니까 스펠링 대충 썼어도 스펠링 참고하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EBS 선생도 카드에 이번에 뭐 빈칸이라는 난리 났다면서 뭐 애들 막 왜 이렇게 난이도가 3월이랑 다르게 6월이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 코로나 핑계대고 공부 안 하고 있다가 큰일 난다고 단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첫 문장이 뭐냐? 자, 우리 흔히 생각해. 뭐? 창의성은 누구랑 누구랑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만든 사람과 그 창작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흔히 생각한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It is common to assume that creativity concerns primarily the relation between actor and artifact. 그러니까 여보세요? 잠깐만 creator고 얘는 creation이죠. 뭐 말해봐. 나는 9시 좀 넘어서 9시쯤 오케이 오케이 그렇구요. assume이 되면 accept도 되구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uppose도 되겠죠. 그 다음에 common이 되면 abnormal은 될 수가 없죠. normal은 되겠지만 여기 normal은 됩니다. it is normal 보통이다 흔하다 노멀이다. 하지만 abnormal은 비정상적인 이란 뜻이기 때문에 흔하지 않은 이란 뜻이기 때문에 노멀과 abnormal 그러니까 노멀하고 common은 같은 말이지만 노멀의 반대말이 abnormal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관련이 있다니까 concern에 concern이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인데 concern도 뭐 여기 단어에서 한번 볼게요. 여러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왜 자꾸 엉뚱한 게 나와? 여기 있었구나. 일단 concern이 걱정하다 라는 뜻이 있어. 걱정하다 뭐 걱정, 우려 근데 이게 관련되다 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걱정하다 하고 관련되다 하고 아무 뜻에 관계가 없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지 뭐 영향을 끼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는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 관련이 있어야 영향을 끼치는 거지. 자,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자, 폭우는 홍수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폭우는 홍수랑 관련이 있다. 같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관련되는 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려, 걱정 이런 뜻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말이 당연히 is related to 그 다음에 또 concerned with도 있죠. 그 다음에 A로 시작하는 같은 말도 봤는데요. associated with이 있었죠. associated with 바로 앞글에서 봤었어요. 관련이 있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오네요. concern, be related to, be associated with, be concerned wi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ctor가 만드는 사람이고 artifact가 creation, 창조물. 그 다음에 바로 뒤집어 버렸죠. howev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뭐야
둘만의 관계만 생각하기 쉽단데 이제 뭐 어떤 무리 지은 것부터 나오죠. However, from a social cultural standpoint, the creative act is not 이겠죠. Is not complete. 뭐 되지 않는다? 맞나요, 근데? 완성되지 않는단데. 맞아요? Is not complete. 아, never까지 썼군요. 예. 그렇죠. 아이고, 강조하셨네. 나 써도 되는데 더 강조해서 never complete. 나 써도 되겠고요. 절대 완성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제2의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였으니까 뭐뭐 없이니까 in the absence of a second position that of an on이 힌트입니다. 뭐로 확실하겠죠. 뭐라는 청중이라는 청중이라는 그 second point 없이는 in the absence of. 자, 그러면 however가 되면 while이 될 거고 yet도 되겠죠. 됐습니까? besides는 게다가 라는 뜻이니까 안 될 거고요. 그러나 지금 보이는 건 3종 세트. however, while, yet. 그 다음에 in the absence of는 뭐뭐 없이는 이고요. in the presence of는 뭐뭐가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뭐뭐가 뭐뭐 있시는 이니까 이상하네. 뭐뭐 있을 때. 그러니까 서로 반대말 관계입니다. 있음, 없음.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종종 present란 단어를 얘기한 적이 있어. present.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출석한이라는 형용사도 되고요. 존재하는이라는 형용사도 되고요. 현재의라는 형용사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존재하는이란 형용사의 명사형인 거야, 지금. 존재하는, 존재. 됐습니까? 그 다음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뭔 얘기냐? 그 좀 뭐 개념 교시라서 그런데 뭐 만드는 사람 그 자신은 생산되어지고 있는 그 작품의 첫 번째 뭐이긴 하지만 청중이긴 하지만 감상자이긴 하지만 이라는 글이 어디까지였었냐면 여기까지였어. 그래서 while the actor or creator himself is the first 저겠죠. first audience of the artifact는 artifact인데 뭐 되어지고 있는 중인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being produced 였죠. artifact being produced. 그다음에 이러한 종류의 distantiation은 이러한 종류의 거리 두기는 distantiation은 this kind of distantiation can only be 자, 이러한 종류의 거리 두기는 오직 성취되어질 수 있다니까 can only be achieved 뭐에 의해서만 타인의 시각을 내 걸로 완전히 만드는 것 내재화라 했죠. 그래서 by internalizing the perspective of others죠. 네 자신의 관점이 아니고 타인의 관점이죠. on your work 네 작품에 대한 타인의 어떤 관점을 완전히 내재화시킴으로써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가능해진다. This distanciation can only be achieved.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러나 라는 뜻이니까 또 however, while, yet이죠. 됐습니까? 그러나 howev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 잠깐만 여기는 아 됐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쭉 가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거 없고 자 여기에 오직 성취되어질 수 있다 can only be achieved can only be accomplished can only be attained 됐습니까? 그래서 achieve, accomplish, attain 전부 다 성취하답니다. 지금 수동태니까 PP형으로 can be achieved can be accomplished can be attained 성취되어질 수 있다 attain, accomplish, achieve 성취하다 그 다음에 뭐 내재화함으로써지 externalizing 하면 외재화하는 거죠. 타인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 걸로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관점이란 뜻의 perspective, viewpoint, 그 다음에 evaluation도 되겠죠. evaluation. evaluation이 평가란 뜻입니다. evaluation. 여러분들은 evaluate라는 단어를 만난 적이 있어. evaluate, 평가하다. evaluation, 평가. 됐습니까? 그래서 while the actor, 인 반면에 얘들이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이거 같은 사람이죠. 전부다 창조자였습니다. 창조자. 창조자가 first audience of the artifact being produced.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부분은 니들이 뭔 소린 잘 모르겠지. 좀 더 설명해 줄게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 나오면 고마워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쉽게 설명하게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하기 위해서는 네 자신의 작품에 대한 뭐가 되기 위해서는 감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의 뭐가 필요하다? 상호작용의 역사가 필요하다. 누구랑의? 타인과의. 됐습니까? 타인과의 이런 것이 어떻다?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this means that 이것은 that ER을 의미한다. 그래서 네 자신의 작품의 청중이 되기 위해서 in order to be an audience 뭐에 대한 to your own creation a history of interaction 상호작용의 역사가 누구와의 with others 타인들과의 interaction이 is needed 필요하다. 됐습니까? 자, 그럼 this means가 되면 it means가 될 거고요. 그럼 it이랑 this가 가리키는 건 지칭 찾기. 밑줄 꺼놓으면 지칭 찾으란 말이죠. 앞문장 전체죠. 앞문장 전체. 방금 내가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이런 뜻이야 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it과 가주어 진주어 이런 게 아니니까 it만 되는 게 아니고 it과 this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겉 만드는 that이죠. 그 다음에 자 상호작용이란 뜻의 interaction이면 그러면 communication도 되겠죠. 됐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communication. A history of communication with others is 자, is needed의 뜻이 필수적이다 했죠. 그럼 필수적이다 라는 의미가 전달되면 is essential, is necessary, is required. 그러니까 자, acquire는 획득하다 라는 뜻입니다. 획득하다. 이렇게 하는 게 acquire야. 획득되어진다가 아니고 require, require 필요하다, necessary 필수적인, 필수적인 필요한. 됐습니까? acquire는 획득하다니까 이 자리에 들 리가 없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우리가 어디 속에 존재한다? 소셜 월드 속에, 사회적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사회적 세상은 세상인데 뭐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뭐랑 마주치게 만드는 타인들의 관점과 마주치게 만드는 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 바라보게 만드는 그래서 we가 exist 한다 in a social world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할 건데 뒤에 동사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which 또는 that 생략은 안 돼요 끊임없이 마주치게 만드는이죠 끊임없이 마주치게 만드는 세상 그래서 constantly confront 쓰고 이거 단수니까 s까지 붙여야죠 주격관계되면서 뒤에 나온 동사의 형태 선행사가 단수니까 does가 들어있는 형태 confront us with the view of the other 됐습니까? 네 자신의 관점과 마주치게 만드는 게 아니죠 타인의 관점과 마주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존재한다는 말은 우리가 산다는 얘기고 우리가 있다는 얘기죠. We live, we are in a social world. We live in a social world. We exist in a social world. Social world은 that constantly가 되면 ceaselessly도 될 거고 continually도 되겠죠. 됐습니까? 끊임없이 constantly, ceaselessly, continually. 쉬지 않고 마주치게 만드는 seedlessly, continually, constantly confronts us with the view of the other 타인의 관점과 마주치게 만드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It is the view 그건 바로 관점입니다 우리가 배제되는 거야 우리가 섞여 들어가는 거야
include and blend in. 우리가 include 들어가 exclude는 빠져나오는 거죠. include and blend into others activity죠. 우리 자신의 활동이 아니죠. 아 잠깐만. others our own 뭐였더라? 아 이거 우리가 들어간다. 우리 자신의 활동, 타인의 활동. 어 우리 자신의 활동이네. 아닌데. 관점이다. 우리가 들어간다. 섞여 들어가야 되니까 others activity. In the view, we include and blend into others activity. 그 다음에 뭐를 포함하여? 창의적인 활동을 포함하여였죠. 그래서 including creative activity고요. 그러면 관점이란 뜻으로 view니까 perspective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창의적인 활동을 포함하여 including creative activity가 되면 involving 될 거고 containing 되겠죠. omitting은 얘는 제외하는 이란 뜻입니다. 제외하는. 그래서 omitting은 excluding하고 같으니까 여기 쓸 수 없고요. 블렌드 인투 our own activity네요. 우리 자신의 활동. 선생님이 헷갈렸습니다.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헷갈리죠. 우리의 자신의 활동이 섞여 들어가는 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 이 사람의 마지막 주제 문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관점이 필수적이다. 뭐를 위해서? 창의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외부적인 시점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가치를 뭐에게 주기 때문에 창의성에게, 창의적인 활동과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에게 주기 때문에 This outside perspective죠. 남들이 보는 게 필수적이다. Essential하다. For creativity. 왜냐하면 뒤에 주어 동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because of와 같은 건 못 쓰겠죠. Because this outside perspective gives new meaning and value. 누구에게? To 자 창의적인 활동이니까 형용사 봐야죠. Creative act and its product. 그것의 결과물.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외부적인 시각이 필수적이다. essential, 필수적인 essential, 그 다음에 invaluable, priceless 같은 말들이죠. valueless는 가치가 없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반대말이고요. 무가치한 essential, invaluable, priceless 전부 다 중요한, 소중한, 가치 있는. 그 다음에 그것이 이러한 외부적인 시점이 새로운 의미와 가치, value, 가치, worth, 가치, importance인데 반대말 써서 안되겠네. importance, value, worth 전부 다 가치란 뜻이죠. 중요성, 가치, worth, value. 그 다음에 product가 되면 creation도 되겠죠. 그러니까 창조물이란 뜻으로 보면 되니까 결과물. 자 그래서 빈칸 채우기에서 빈칸 채우기 맞죠? 빈칸 채우기에서 나머지 애들은 왜 답이 안 되는지 잠깐 살펴보면 자 요거를 요게 들어가는 부분이 뭐였냐면요 앞부분의 글이 뭐였냐면 이러한 거리두기는 이런 말이에요. 이러한 거리두기가 오직 뭐 되어질 수 있다? achieved 되어질 수 있다란 말이었어요. 획득되어질 수 있다. 오직 뭐에 의해서만 그 어떤 사람의 작품에 대한 타인의 관점을 내재와 내 걸로 만들므로써 객관 거리두기라는 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결국 남들의 입장을 받아들임으로써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나머지 애들은 뭔 소리 하냐? Exploring the absolute truth in existence. 그래서 탐색함으로써 뭐를? 절대적인 진실.
absolute truth, 절대적 진실, 뭐에 있어서의 존재에 대한 절대적 진실을 탐색함으로써. 아,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왜 존재하는가. 뭐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나는 왜 존재하는 거에 대한 어떤 진실을 찾아내야지 내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 아니죠. 그렇습니까? 존재에 대한 절대적 진리를 탐색함으로써. exist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명사형이죠, 이거. 존재. 그 다음, following a series of precise and logical steps. 따름으로써의 따름으로써. 뭐를? 어떤 쭉 이어지는 걸 따라간대. 뭐? 정확하고 논리적인 절차. precise, 정확한. logical. 정확하고 논리적인 절차가 쭉 이어진 걸 시리즈를 따라감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정확하게 객관적, 막 어떤, 어떤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어떤 절차를 쭉 따라감으로써. 그 다음에 looking outside and drawing inspiration from nature. 뭐함으로써? 밖을 내다본대. 그리고 뭐함으로써? 그림으로써. 뭐를? 영감을 그린대. inspiration. 뭐로부터 얻은? 자연으로부터 얻은. 됐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실외로 나간단 말이야. 실외로 나가서 이렇게 밖을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으로부터 얻은 영감, inspiration을 그림으로써. 자연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들여서. 자연이 아니고, 자연이란 얘기 왜 나옵니까? 소셜 얘기를 계속 하는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pushing the audience to the limits of its endurance. 뭐 밀어붙인대. 누구를? 감상하는 사람들을, audience를. 어디까지 밀어붙인대? 한계까지. 뭐의 한계까지? 그들의 인내심이죠. endurance 하면 인내심. 인내심의 한계지점, 리미트까지 청중들을 막 밀어붙인대. 청중도 막 졸라 짜증나게 함으로써. 아, 주식이 저거 이상한 작품만 사갖고 막. 뭐 음악을 들으러 간다. 막 계속 막 이상한 막 소음만 막 계속 들려줘. 인내심의 한계까지 도달하겠죠. 오케이. 그런 거였습니다. 다음 무관한 문장. 원래는 무관한 문장은 문제가 쉬운데 이번에 무관한 문장도 조금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렇게 되었답니다. 오케이. 그럼 이쯤에서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러면 애들이 시험 며칠 조금 시험인 것 같은데 구미호고도 그렇고 어? 7월 8일? 좀 남았네? 니들은? 뭐라고? 7월 1일? 웬일이야? 요거를 왜 이렇게 빨리 쳐 그러면? 참네. 그래서 그렇고 아따 목이야. 많으니까 막 슬라이드 생성하는데 시간 한참 걸리죠. 징글징글하죠. 그냥 300개씩 막 나오는. 그래, 뭐 여러분들 뭐 다들 뭐 환경도 다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시절 때 매일매일 50단어씩 외웠어요. 내가 물론 50단어씩 외운다고 해서 50단어씩 다 기억한 건 아니겠지. 어? 그 중에 한 30%만 일주일 뒤에 기억나자라는 마음으로 20%만이라도 줍자. 외우고 까먹고 외웠고 까먹고 하다보면 자꾸 보다보면 뭐 constantly as a result 이런 것들 머릿속에 남아야 됩니다. 어이씨 화통 걸리네. 300개는 서버가 무리인가? 야! 단원 하고 계시죠? 네? 예, 이렇게 보면 안 되지.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고등학교 건데. 이렇게 해야지. 아, 셔플 걸면 또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이씨.
그래서 이슈나네 이슈 뭐 어떤 중요한 논쟁거리라든지 뭐 요즘은 젠더 이슈 뭐 이런 얘기 하죠. 이슈는 이슈고요. 그 다음에 Purpose. purpose 의도 목적 됐습니까? Purpose. What is the purpose of your 뭐 your drawing? 뭐네 그림의 의도가 뭐야? 목적이 뭐야? purpose가 뭐야? 그다음에 뭐 전문가죠. 스페셜리스트 이런 단어는 여러분들 잘 하죠. 왜 이렇게밖에 안 넣어? 뭐 내추럴이네요. 그겁니다. 자연적인, 타고난. lose. 타이트의 반대말, 타이트 타이틀리의 반대말, 느슨한. Inanimate. inanimate. 자, 애니메이트란 단어가 있어. 애니메이션 알잖아, 애니메이션. 그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뭐야, 생물이 아닌 걸 움직이게 만들다라는 뜻으로부터 왔어, 애니메이트. 뭔가 이렇게 막, 로봇 같은 거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 뭐, 하여튼, 살아있는 게 아닌 게 움직이게 하는 걸 애니메이트라고 해요. 무생물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애니메이트가 살아있도록 보이게 만드는 거니까 거기에 IN 붙여서 반대말 만든 겁니다. 인 애니메이트. 뭐 클립이네? 클립이 왜 나와? 그다음에 Current. 자, 커런트도 주의해야 될 단어입니다. 이게 프레젠트랑 같은 뜻일 수도 있었어. 프레젠트 현재의. 됐습니까? 그다음에 얘가 해류란 뜻도 있어. 해류. 흐름, 흐르는 이런 뜻도 있고요. Current. 그다음에 Though. though 뭐 although 뭐 비록 뭐뭐이지만이죠 뭐 Though. Highlight. 하이라이트가 동사로 쓰이면 같은 말을 하이라이트는 물론 중요한데 얘랑 같은 말들이 우리 이번에 모의고사 하면서 무지하게 나왔어. 뭐 emphasis라든지 emphasize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강조하다죠. 뭐뭐 winner 뭐고요? 플랫폼. 뭐 플랫폼은 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 놓은 펼쳐 놓은 장. 뭐 이런 거.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장을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뭐 물론 이런 뜻도 있는데 뭐 요즘은 뭐 플랫폼 경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플랫폼 경제. 그게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을 플랫폼으로 뭐를 한다. 뭐를 기반으로 뭐 한다 할때 플랫폼이란 단어를 많이 쓰죠. 그다음에 Genuine. genuine, 또 리얼이죠. 리얼. genuine 하면 리얼이 떠오르면 됩니다. 리얼, genuine. Genuine. 됐습니까? 그다음에 Radiate. radiate. 자, radiate는 뭔가를 밖으로 뿜는 거야. 밖으로 막 발사하는 거야. 온 사방으로 radiate. Radiate. 그래서 radiation이 방사능이 되는 거야. radiation 방사능. 그다음에 라디오라는 단어도 관계가 있습니다. 라디오 전파를 모든 방향으로 뿜으니까 radio, radiation, radiate. 너네 뭐 Shut. 닫는 거죠 뭐 이건 Embarrassed. 뭐고요. 자, embarrassed 같은 단어는 여러분들 19번, 18번 이쪽 문제에서 알아야 돼. 이거 감정이죠, 감정. 당황한인 당황한. 뭐 embarrassed 뭐나 그다음에 뭐저 뭐야. 뭐지? 인디퍼런트 뭐야? 인디퍼런트. 인디퍼런트 뭐예요? 인디퍼런트. 무관심한이죠. 무관심한. 많이 만나봤어. 인디퍼런트는 니네 모의고사에서 이런 감정과 이글 속에 나온 등장인물의 기분이 어떤가요? 이런 거할때뭐뭐 하다가 뭐 앵셔스 하다가 뭐 걱정 앵셔스 하다가 뭐 엠베레스트 했는데 아니면 뭐 처음에는 인디퍼런트 했는데 아무 신경 뭐 상관없어 인디퍼런트 케어리스 하다가 아니 뭐 신경 안 쓰다가 뭐 당황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감정 형용사들 알아둬야 돼요. 엠베레스트. 그다음에 Efficient. efficient 이것도 중요 단어죠. 그쵸? 효율적인 적은 힘을 들이고도 뭔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efficient. Efficient. 그다음에 identify. Identify.
identify 쟤 누구다 하고 알아보는 거 됐습니까? 확인하다 정체를 확인하다 identify identify temperature extreme temperature 할 때 나왔죠 extreme temperature 식물 얘기할 때 나왔었죠 식물 얘기할 때 그렇죠 온도죠 온도 기온 자, 그래서 모르는 단어 최대한 없도록 하시고요 자 모의고사는 일단 뭐 여러분들 모의고사 변형 문제 원하는 점수 내가 모의고사 변형 문제는 몇 개는 맞춰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세요 학교 교과서 문제 몇 개 모의고사 변형 문제 몇 개인데 전번에 수미 같은 경우 너무 아쉬웠어 너는 네가 점수를 안 알려줘서 내가 모르겠어 됐습니까? 어쨌든 너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는 니네 학교 출제한 거 보니까 다 뭐만 해도 해석만 나 여러 번 얘기가 와서도 틀리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많았단 말이야 2번이라고 뭐 크게 다르겠어? 해석 많이 읽고 그 속에 있는 단어 알겠습니까? 제발 익히시고요 똑바로 하고 자시고요 단어 좀 해 똥개야 수고했습니다 너도 단어 좀 하고